그래. 야, 우리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대타라니. 그건 대리야. 자,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그런 BJ분들끼리 경기하는 거를 업조버에서 시청자를 이렇게 좀 흡수를 한다거나 이런 걸 원래 안 합니다. 예, 원래 안 하는데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 시청자분들께서 워낙에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무릅쓰고 제가 이렇게 업조버를 요청해서 한 거니까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아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제가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저는 원래 이렇게 업적으로 안 합니다. 예, 제 방송 자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프로토스 선배이자, 형님의 경기예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방제는 안 바꿀게요,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방제는 안 바꿉니다. 예, 방제를 바꿔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제가 시청자를 흡수한다더니 이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예, 방제 안 바꾸고 그냥 방에 계신 분들끼리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자막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로템에서 경기를 하네요. 자, 지금 보시는 위치 도시 김동수 가림토 김동수 형님의 진영이죠. 도시 그리고 이와 맞서는 프로토스의 또 하나의 레전드죠. 인토드레인 6시에 성춘 형님의 진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도시가 성춘 형님이고 6시가 동수 형님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별이아님 한기숨을 감사합니다. 자, 6시. 6시 동수 형님. 투게이트로 출발했네요. 투게이트로 출발. 소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6시 동수 형님. 로템에서 아주 올드한 빌드죠. 예. 투게이트를 가고 있고요. 정찰이 완료됐고 그리고 성춘 형님이라는 거를 빼고 자 선수로 가겠습니다. 예, 형님 하는 것보다 선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존경했던 프로토스 레전드 임성춘 선수와 그리고 김동수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예, 패싸 빌드가 좀 갈렸네요. 자, 김동수 선수 하드코어 프로토스로 정말 유명했던 선수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투게이트로 찌르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인투드레인 임성춘 선수 좀 더 테크니컬하고 좀 더 좀 더 마이크로적인 운영을 했던 선수답게 패싸로 드라곤을 먼저 뽑고 있습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던 매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머릿속에도 식은땀이 납니다. 왜냐고요? 너무나도 레전드 선배 들의 경기를 보고 있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자, 질럿 한 마리 올라왔는데요. 임성춘 선수 질럿에 자, 프로브 피해야죠. 자, 프로브 피하지 못했어요. 잠시만 뭐죠? 자, 가림토 김동수 선수의 질럿 자, 투킬 피해를 많이 보는데요. 임성춘 선수 자, 투킬 이미 피해를 많이 봤어요. 더 이상 맞으면 안 돼요. 자, 프로브. 자, 임성춘 선수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자, 3킬. 자, 프로브 3킬 당했어요. 그러면서 추가 질럿 다시 오고 있는 모습에 임성춘 선수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프로브 대상 피해는 안 됩니다. 자, 프로브 4킬째 당하고 있는 임성춘 선수 드라곤 두 마리까지 나왔어요. 막을 것 같아 보이는데 프로브 5킬, 6킬 너무나 큰 피해입니다. 심각한 피해. 자, 프로브 7킬까지 나갑니다. 너무 가난해지고 있어요. 너무 가난해집니다. 자, 드라곤까지 피해를 많이 입었고 자, 7킬 프로브를 7킬을 당하면서 막아냅니다. 임성준 선수 투게이트 드라곤이고요.
김동수 선수 본진 쪽에서 태클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드라군 가고 있고, 그리고 센터 쪽으로 두 마리의 질럿을 제 생각에는 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군 로시아 올골을 대비해서 숨겨놓고 있는 것 같은데, 빼돌린 것 같은데요. 프로보정 차라고 있고, 그렇죠. 드라군이 올 타이밍을 계산을 해서, 그렇죠. 드라군이 올 타이밍을 계산을 해서 투질럿이 본진 쪽으로 난입을 준비 중입니다. 임성준 선수 혹시 모를 빠른 다크 때문에 로보티스를 짓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임성준 선수 사업은 됐지만 원동 쪽에 드라군이 있어요. 올라가나요? 임성준 선수 과감하게 올라갑니다. 자, 사업을 활용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 본진 쪽. 자, 멀티태스킹 능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드라군 컨트롤. 양 선수 컨트롤 3이에요. 자, 임성준 선수 컨트롤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본진 쪽 피해를 많이 봅니다.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쪽은 임성준 선수예요. 자, 엄청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임성준 선수.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일단 막기 막았어요. 야, 김동수 선수의 정말 지능적인 플레이, 하드코어 질럿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자, 임성준 선수 옵저버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양 선수 정말 팽팽한 경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수 선수 전략가답게 상대의 빌드를, 임성준 선수의 빌드를 다 맞기 때문에, 로보틱스까지 맞기 때문에 다크는 아니란 말이에요. 과감하게 4게이트를 올려주고 있는 김동수, 가림토 김동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그러면서 옵저버와 셔틀 찍고 있는 임성준 선수, 프로브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듬성듬성 거립니다. 그러면서 리버 서포터 웨이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아래쪽 라인을 잡고 있는 가림토 김동수 선수 인투 더 레인, 임성준 선수의 언덕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래쪽에서 자리만 잡고 있어도 유리한 상황인데요. 자, 옵쪽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언덕쪽으로 올라가나요? 자, 임성준 선수 뚫리나요? 드라군 초가타 드라군 없어요. 김동수 선수의 드라군이. 자, 추가 드라군이 없어요. 자, 추가 터면 뚫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자, 뚫립니다. 임성준 선수 막을 병력이 없어요. 리버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드라군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힘들어지는데요, 임성준 선수. 자, 김동수 선수 판단력 좋습니다. 컨트롤 좋아요. 막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와, 가림토 김동수 선수 정말 10년이 넘는 공백기를 마치 비웃듯이 임성준 선수를 꺾어냅니다. 자, 현역 시절에서도 라이벌 관계였던 두 선수, 자,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에 만났지만 추가 타가오고 있습니다. 가림토 김동수 선수의 4게이트 러시가 임성준 선수를, 벼랑 끝으로 몰아냅니다. 막을 겨를이 없어요. 자, 찌지 나옵니다. 제제! 우와, 가림토 김동수 선수가! 와, 없기 때문에 그냥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비전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죠? 예. 안녕하세요, 형님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선배이자 형님들, 감사합니다. 예. 소령님인가요? 이분 아니잖아. 이분 아니시죠? 방제는 안 바꿉니다. 예. 방제는 일부러 안 바꾸는 거예요. 예. 제가 방제를 어그로 끌어가지고 시청자가 흡수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스폰 해주시는 형님께서 안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경기 시작할까요? 현재 스코어 김동수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로스템플에서 벌어지는 김동수 선수와 임성추 선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현재 1대 0으로 가림토 김동수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형님들께서 아직까지 손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비전을 빨리 맺지 못하는 점 시청자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 6시 1차전과 똑같은 진영입니다. 잠시만요. 양 선수 1차전과 동등한 위치입니다. 자, 김동수 선수의 위치가 6시고요. 그리고 2시에 임성춘 선수의 위치입니다. 2시에 임성춘 선수 같은 위치에. 자, 1차전과 똑같은 상황. 김동수 선수, 양 선수 10 게이트 빌드 똑같고요. 임성춘 선수 현재 APM 220대고요. 가림토 김동수 선수 APM이 200입니다. 자, 김동수 선수 역시 전략가다운 판단인데요. 첫 번째 경기에서 투 게이트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빌드를 하지 않고 가스통을 파고 있는 김동수 선수. 자, 공교로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특이한 점이에요. 예, 임성춘 선수가 반대로 두 번째 경기에서 투 게이트를 짓고 있습니다. 자, 1차전과 같은 위치, 하지만 서로 정확히 반대되는 빌드로 경기를 임하고 있는 양 선수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자, 투게이트로 출발하고 있는 인투드레인. 임성춘 선수. 그리고 정찰까지 원서치가 됐기 때문에 질럿으로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가린토 김동수 선수. 자, 패스트 사이버네틱 스코어. 자, 패스트 사이버네틱 스코어. 빌드가 올라왔고요. 정찰이 빠르게 됐어요. 질럿을 찍지 않으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김동수 선수. 자, 질럿 달려야죠. 임성주 선수. 뭐죠? 자, 자, 임성춘 선수가 지금 질럿을 달리지 않고 심리전을 건다고 지금. 자, 입구를 막고 있어요. 자, 이거는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모아뛰기를 하려고 하는 임성, 잠시만요. 지금 질럿을 그냥 찌르는 게더 나았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임성추 선수 3질러 모아뜨기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동수 선수 현재 온드라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3질러가 온드라곤을 맞췄는데요. 많이 힘들어지죠. 자, 김동수 선수 컨트롤 한번 볼까요? 자, 임성추 선수 쉴드를 때까지 쥐면서 쇼브롯인데요. 쇼브롯이 풀오브 쪽으로 들어와서 풀오브를 털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자, 한 마리는 드라우를 붙였고요. 두 마리는 프로브를. 자, 공격하고 있는 모습. 김동수 선수 피해를 많이 봅니다. 자, 임성주 선수 컨트롤, 질러 컨트롤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자, 드라우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드라우 컨트롤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잘 막아내고 있어요.
자, 김동수 선수 드라곤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요. 자, 추가적으로 질럿 3마리, 4마리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아직 드라곤이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막기가 약간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컨트롤이 좋다면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빨피 드라곤 잡히면 큰일 나요. 자, 질럿과 드라곤의 컨트롤 싸움. 김동수 선수 자, 궁지에 몰리는데요. 한 마리 죽었고요. 잠시만요. 자, 두 마리까지 잡힙니다. 자, 힘들어집니다. 가리도 김동수 선수 프로보까지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라곤 사업을 찍지 않고 있어요. 자, 질럿은 계속 오고 있는 모습이고 자, 본진 쪽 프로보 털리고 있고 김동수 선수 드라곤 다시 놓기 시작합니다. 자, 드라곤 한 마리 남았고 자, 김동수 선수 실드 배틀까지 짓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유치가 않습니다. 김동수 선수 자, 1차전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자, 드라곤 사업 돌려주고 있는 김동수 선수 자, 실드 배틀이 지었고 일단 막힙니다. 자, 일단 막히면 몰라요? 자, 사업이 안 됐다는 점이 상당히 변수로 작용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자, 일단 막히면 사거리가 있는 드라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프로브 너무나도 심각하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피해를 봤어요. 일단 자, 그러면서 사이버스크가 올라가고 있고 테크도 올라갑니다. 자, 일단 막아냈어요. 일단 막아냈어요. 프로브 6마리 남은 김동수 선수 자, 앞마당 쪽에 파일런 지으면서 포지와 자, 김동수 선수 드라곤 가는 판단 하나요? 자, 사업 아직 안 됐고 곧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잠시만요. 지금 임성춘 선수 앞마당에 포토킨으로 짓고 멀티를 하려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칫하면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드라곤 롤시 가죠. 자, 자, 드라곤 사업 됐어요. 자, 시간 싸움인데요. 김동수 선수 캐논 지켜야죠. 자, 임성춘 선수 캐논만 지키면 이깁니다. 경기 자, 캐논이 완성됩니다. 임성춘 선수 결과론적으로 캐논을 짓는 판단은 나이스 판단이 되었고요. 김동수 선수 4드라운으로 뚫어내지 못하면 경기 패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4드라운 빨피기 때문에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추가적으로 드라곤 두 마리 뽑고 있는 모습이고 앞마당 먹고 있는 임성춘 선수 자, 3캐논이 완성됐기 때문에 4드라운으로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진 쪽에 로보틱스 짓고 있는 임성춘 선수 자, 추가적으로 드라곤만 생산하고 있는 김동수 선수인데요. 본진 쪽에 프로브가 없습니다. 프로브가 없어요. 공격을 하면 가겠다는 마인드인데요. 뚫어내겠다는 마인드예요. 김동수 선수 자, 현역 시절 때부터 라이벌로 불렸던 두 선수 임성준 선수와 가림토 김동수 선수 현재 1세트 1차전에서 김동수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요. 호락호락하게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자, 드라곤 많아요. 드라곤 7개. 자, 3캐논 컨트롤을 정말 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나요? 자, 3캐논 자, 아직까지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요거 잘하면 뚫릴 수 있습니다. 요거 잘하면 뚫릴 수 있어요. 캐논 더 지워야 됩니다. 요거 자칫하면 뚫릴 수 있습니다. 드라곤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캐논만 뚫리면 뚫린다고 봐야 돼요. 자, 들어옵니다. 자, 김동수 선수 들어와요. 자, 드라곤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잠시만요. 마지막 찔러봅니다. 드라곤 사업이 안됐어요. 잠시만요. 자, 포토키로 날라가죠. 자, 임성춘 선수 컨트롤 좋습니다. 컨트롤 좋아요. 자, 임성춘 선수 컨트롤 좋습니다. 컨트롤 좋아요.
자, 임종춘수 아직까지 드라곤 3회 안 됐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할 수 있어요. 드라곤 많아요. 자, 자, 간당간당한 상황. 자, 온도계 포토큐는 하나 완성됐습니다. 자, 올라가는 건 무리예요.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자, 막힐 것 같아. 자,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취소해야죠. 취소해야죠. 자, 리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자, 가림토 김동수 선수. 드라곤 컨트롤을 많이 이득 봤습니다. 많이 이득 봤어요. 자, 택 한번 볼까요? 쓰레기에 돌인 상황입니다. 자, 가스가 없기 때문에 질럿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막혔습니다. 자, 정말 위험한 상황 가지고 갔는데요. 임성수 선수. 결국 막아내는 분위기입니다. 리버가 나왔고요. 스케럽. 자, 가린토 김동수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판단을 해준 모습입니다. 임성준 선수 많이 뜨끔했을 겁니다. 나올 수 있는 병력들은 질럿밖에 없는 상황이고 임성준 선수 순간적으로 뜨끔했을 겁니다. 자, 리버 스케럽 발사하고 있는 모습이고 질럿. 자, 컨트롤로 리버 잡히겠는데요. 잡아냈어요. 자, 김동수 선수 끝까지 컨트롤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 선수 컨트롤과 전략 엄청난 선수거든요. 현역 시절부터 추가 병력 찍고 있는 임성준 선수 올라오나요? 질럿 올라옵니다. 자, 언덕에 포토캐논과 프로브와 드라곤이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막히면서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김동수 선수 아직 포기하지 않았나요? 본주 쪽의 프로브가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고. 자, 다시 캐논을 늘리고 있습니다. 임성춘 선수 지금 옵조버로 정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생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동수 선수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끝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드라곤과 질럿을 생산해주고 있는 김동수 선수. 아마당 쪽 포토캐노까지 건설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뚫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옵조버 털이 올려주면서 옵조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프로브로 번지 쪽 들어가서 정찰을 하게 됩니다. 자, 본진 쪽 프로브를 확인하게 된다면 아, 이겼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임청순 선수. 자, 아마당 쪽 단순 병력으로 뚫어내기는 힘든 유닛과 포토캐논의 배치입니다. 자, 프로브로 정찰을 했어요. 쓰레게이트를. 자, 옵조버까지 나왔고요. 언더캐논 판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성춘 선수 옵조버로 병력을 이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임성춘 선수 아마 한시름 돌렸을 겁니다. 셔틀이 나오게 되면 공격을 진행 감행할 것 같은 모습인데요. 김동수 선수 쓰레게이트에서 유닛을 꾸준하게 생산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떠한 테크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병력을 쥐어짜내고 있는 김동수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임성준 선수 앞마당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옵조버로. 자, 김동수 선수 들어가나요? 자, 들어갑니다. 질럿과 드라곤 앞서서 들어갑니다. 김동수 선수. 자, 리버가기 때문에 막히는 모습이고. 자, 임성준 선수의 셔틀 컨트롤 한번 볼까요? 셔틀 1.4 해주고 있는 김동수 선수 셔틀 파괴했습니다. 자, 지진합니다. GG. 자, 1대1이 됩니다. 죄지. 스코어 1대1입니다. 결승입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결승전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 세트스코는 1-1 한치 앞을 물러설 수 없는 레전드들 간의 혈투입니다. 인토드레인 임성준 선수와 가림토 김동수 선수의 15년 만에 레전드 매치.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안규호와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와, 소울형님께서 30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형님. 소울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색깔 바꿨죠? 자, 색깔 바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 2시 김동수 선수의 프로토스 진영이고요. 그리고 이와 맞서는 임성춘 선수의. 자, 지금 보시는 진영이 2시에 프로토스 가림토 김동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마찬가지로 1세트와 마찬가지로 투게이트로 출발하고 있는 김동수 선수, 마찬가지로 임성춘 선수도 투게이트로 출발합니다. 1세트 경기에서 투게이트를 했었던 김동수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갔고요. 2세트에서 투게이트를 시도했던 임성춘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 양 선수는 공교롭게도 운명의 장난인지 투게이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 선수 서치도 나란히 막 서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양 선수 너무나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요. 서로 승부욕이 엄청나게 극도로 지금 올라온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같은 빌드죠. 투게이트 질럿 달리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김동수 선수 센터 쪽으로 질럿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임성춘 선수도 질럿을 달리고 있습니다. 만날 것 같은데요.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자, 동시에 때렸어요. 자, 김동수 선수의 질럿에 임성춘 선수가 몇 대를 더 맞았어요. 그리고 빼고 있는 임성춘 선수. 자, 언더쪽에서 컨트롤. 자, 임성춘 선수의 컨트롤 뚫어냅니다. 자, 임성춘 선수 질러 컨트롤 누구에게 밀리는 선수 아니죠. 자, 김동수 선수 같은 빌드라는 걸 서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같은 빌드 확인했어요 서로. 자, 질러 3질러 때 만납니다. 가림토 김동수 선수 하드코어 질러서로 유명했던 선수답게 질러 싸움에서 빼지 않습니다. 밀어냅니다 오히려. 자, 임성춘 선수 기세에 밀린 듯 일단 잠시 1번 후퇴. 언덕에서 싸웁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자, 홀드 포지션 잡아주고 있는 김동수 선수. 그러면서 본진 쪽에 가스통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이제서야 가스통 올립니다. 자, 싸워주는데요 김동수 선수. 자, 1.4로 빨피 질럿을 잡아준 김동수 선수입니다. 올라갑니다. 자,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김동수 선수 옛날에 15년 전에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드코어 질럿 컨트롤 어떻게든 컨트롤로 많은 선수들을 때려눕혔던 그 하드코어 질럿 김동수 선수의 모습입니다. 언덕에서 자리 잡고 있는 임성춘 선수. 자, 질럿으로 컨트롤 싸움. 자, 그러면서 임성춘 선수 사이버넷틱 스코어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 테크는 임성춘 선수가 좀 더 빠릅니다. 자, 양 선수 결승전 한치의 양보 없습니다. 엄청난 컨트롤의 향연. 자, 질럿 맞는 질럿 빼주고 있는 임성주 선수와 가림토 김동수 선수의 혈투.
마치 15년 전 게임 출시 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언덕에 홀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 선수 질러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임성준 선수. 자, 가린토 김동 선수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자, 질러 뚫어내나요 이거를? 자, 김동수 선수. 사이버넷 코어 완성이 됐고요. 3게이트까지 올라갑니다. 3게이트 현재 사이버넷 코어 상황이고, 이와 맞서는 임성준 선수 아둔의 성질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둔의 성질을 지었냐. 임성준 선수는 김동수 선수의 본진을 정찰을 했단 말이죠. 정찰을 했고, 김동수 선수는 임성준 선수의 본진을 정찰을 못했습니다. 그 심리를 이용한 임성준 선수가 아둔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김동수 선수 3게이트 사업 상태에서 로보식스를 지어줍니다. 좋은 타이밍에 로보식스가 올라갔어요. 다크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줍니다. 김동수 선수. 자, 질러 빼주고 있는 김동수 선수. 자,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자, 임성수 선수 정찰가는 프로브 잡아주고요. 강하게 압박합니다. 강하게 압박할수록 다크 냄새는 더 덜 날 거다 말이죠. 템플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언덕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김동수 선수. 자, 임성수 선수가 이번에 반대로 올라갑니다. 잠시만요, 뭐죠? 자, 언덕 자, 위기 상황. 자, 김동수 선수 위기입니다. 임성준 선수 뚫어내나요? 자, 4드라고 나오면서 막힐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봅니다. 자, 임성준 선수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이번에. 자, 가림토 김동수 선수. 옵저버를 지워줘야죠. 옵저버터리. 자, 옵저버터리 지워줍니다. 다크템버로 생산 중인 임성준 선수. 그러면서 3게이트. 자, 임성준 선수. 양 선수 사업이 같은 타이밍이 됐습니다. 다크템버로 나왔고요. 자, 김동수 선수 옵저버를 뽑았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김동수 선수가 많이 유리해지죠. 다크템버로 나왔습니다. 자, 꿈틀거리는 걸 봤을까요, 김동수 선수가? 본 것 같습니다. 봤어요. 꿈틀거리는 걸 봤습니다. 옵저버 나온단 말이죠. 옵저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아마당에 멀티 먹고 있는 임성준 선수. 자, 본지 쪽으로 다 걸어갑니다. 만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다크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프로브. 자, 프로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동수 선수가 유리해지죠. 자, 지금 임성준 선수의 다크가 프로브를 1킬도 못 찾아 막혔습니다. 자, 현재 2게이트 상태. 발업질로 죽어있는 임성준 선수. 다크테블 한 마리로 아마당 타이밍을 정찰해주고 있는 임성준 선수입니다. 옵저버가 보고 있어요. 3게이트에서 병력 모아주고 있는 김동수 선수. 혹시 모를 본지 쪽 다크 생까기 때문에 포토까지 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성준 선수 다크로 정찰을 하고 있어요. 옵저버가 없는 대신에 정면 쪽 옵저버 보고 있습니다. 다크와 옵저버 보고 있습니다. 다크 피해야 됩니다. 자, 다크 잡아냈죠. 아마당 쪽 활성화. 김동수 선수가 좀 더 빠른 모습이고요. 임성수 선수도 마찬가지로 아마당 활성화를 준비 중입니다. 자, 포토캐는 늘려주고 있는 임성준 선수. 아직 하이템플러는 뽑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람질러스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김동수 선수 셔틀을 뽑아주고 리버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드라곤 리버를 준비 중인 김동수 선수 셔틀 속옷까지 찍었습니다. 역시 테크니컬한 전략가답게
셔틀 작업과 리버까지, 셔틀 리버까지. 옵저버 오다가 포토캐논에 죽게 됩니다. 아마나 먹은 걸 확인한 김동수 선수. 셔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투질럭과 함께 태웠어요. 아마당 가습하고 있고 활성화 프로부스가 훨씬 더 많은 김동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임성주 선수 프로부스가 좀 작습니다. 김동수 선수에 비해서는 프로부스가 좀 작아요. 자, 하이템블로 찍어주면서 사이니스톰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임성주 선수. 센터 쪽에서 셔틀이 날라오고 있는데요. 자, 셔틀의 피해. 자, 본진 쪽에 드라군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김동수 선수 정면 쪽으로는 주명력이 가면서 셔틀이 들어옵니다. 자, 정면 쪽 압박 들어가면서 본진 쪽에 리버 떨어집니다. 김동수 선수 리버. 자, 정면 쪽 신경 쓰느라고 본진 쪽 못 보고 있습니다. 임성주 선수. 자, 양방 정면 쪽은 막았지만 본진 쪽 프로브 엄청나게 털리고 있습니다. 임성주 선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스케랩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임성준 선수. 셔틀 소급이 됐고요. 자, 임성준 선수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구수 54, 김동 선수 인구수 104, 더블까지, 더블 스코어까지 벌어졌습니다. 임성준 선수 너무나도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게이트 놀려주고 있는 김동수 선수. 자, 셔틀이 다시 한 번 더 견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쪽에 있는 모습인데요. 움직입니다. 김동수 선수 병력 상당히 많아요. 아마당 쪽에 대비 안 되어 있는 임성준 선수 피해를 다시 한 번 더 볼 것 같은데요. 자, 리버스 캐럿 떨어집니다. 반응해야죠, 프로브. 자, 사이니스톰! 스톰을 찢지 않고 있어요. 본진 쪽에 드라군 있어요! 드라군! 어! 셔틀! 자, 리버는 일단 막아냈어요. 자, 일단 리버는 잘 막았습니다. 리버와 셔틀은. 자, 셔틀과 리버 일단 잘 막아냈어요. 임성준 선수 아마당 이래야 됩니다. 아마당 프로브 이래야죠. 자, 시청자분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6시 임성준 선수는 79년생입니다. 예, 79년생이에요. 79년생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2시 가림토 김동수 선수는 81년생입니다. 예. 임성준 선수가 2살이 더 위에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자, 김동수 선수. 자, 김동수 보유 상당히 많습니다. 셔틀 드리버. 셔틀 드리버. 하이템블로 가지고 있는 임성준 선수. 들어갑니다. 전면도 들어갑니다. 사이니스톰. 임성준의 사이니스톰. 한방 들어왔어요. 두 번! 저 임성준 선수! 잠시만요. 전면 좀 막아냈습니다. 막아냈어요. 임성준의 사이니스톰이 먼저 막았습니다. 한방으로 시에다가 임성준이 막았어요. 잠시만요. 셔틀과 트리버 잡혔습니다. 자, 자, 한방 러시에다가 임성준 선수 일단 막아냈어요. 자, 그러면서 셔틀. 자, 임성준 선수 현역 시절 때 셔틀 던져 참 잘했던 선수거든요. 자, 정면에서 들어옵니다. 사이니스톰. 자, 찢지 않고 막아냈어요. 김동수 선수 다급해졌는데요. 다급해졌어요.
짜리섬! 자, 김동수 선수 병력은 상당히 많은데 리버가 없어요. 리버가 없어요. 자, 임성수 선수. 자, 김동수 선수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짜리섬 한방! 자, 크로스 카운터 들어갑니다. 자, 자, 크로스 카운터, 크로스 카운터,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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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복서! 자, 중반쪽 들어옵니다. 중반 들어옵니다. 드라운과 셔틀 리버 들어옵니다. 자, 막 나요, 막 나요. 사리송 한 방! 사리송 두 방! 세 방! 아, 컴맨드 중이구요. 사리송! 저! 자, 진로 리버로! 자! 자, 셔틀 컨트롤! 김동수 선수! 자, 프로브 피해봅니다! 자, 한치 앞을 할 수 없는 혈투, 대혈투입니다! 대혈투에요! 자, 셔틀 컨트롤! 잡혔어요! 자, 막아냅니다.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임성주 선수. 그러나 프로브가 너무 없습니다. 프로브 너무 없어요. 자, 김동수 선수 본진 말랐어요. 김동수 선수 본진 말랐어요. 자, 자, 다시 들어오고 있는 김동수 선수. 발음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자, 바람 치료시 되어 있는 임성주 선수. 자, 막아낼 것 같은데요. 이걸 또 막아냅니까? 임성주 선수가? 막아내나요?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면적 들어오고 있는 김동수 선수와 임성주 선수의 피할 수 없는 한방 승부입니다. 빼지 않아요. 자, 양 선수. 정말 혈투입니다. 막아냈어요. 12시 쪽에 몰래 멀티 성공시키고 있는 김동수 선수. 자, 잠시만요. 한마당 쪽에 리버 셔틀 견제 들어옵니다. 셔틀 견제 들어왔어요. 셔틀 견제 들어왔어요. 셔틀 견제, 셔틀 견제, 셔틀 견제. 막았습니다. 피 안 봤어요. 막았어요. 양 선수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사르는 판을 걷고 있습니다.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마치 1998년도 KBO 리그 결승전을 보는 듯한 마냥 엄청난 열기입니다. 자, 프로그로 정착하고 있는 임성준 선수. 본주적인 셔틀 다시 들어옵니다. 셔틀 리브 들어왔어요. 프로그 빼주고 있는 임성준 선수 피해봅니다. 자, 김동수 선수 셔틀 리버로 견제해주고 있는 모습. 이에 맞서서 임성 선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하이템블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임성 선수 언덕에 떨궈서 싸름 찢겠죠. 프로보, 프로보, 프로보. 자, 피해 맞습니다. 확인했어요. 피해방 확인했어요. 자, 김동수 선수 하이템블러 스톰업 안 했어요. 아콘이죠? 아콘입니다. 아콘. 아칸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죠? 자, 김동수 선수, 김동수 선수 리버! 하이템블러 제거해주는 모습. 자, 사니솜.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안 된 상황이고요. 자, 드라곤과 아칸. 그리고 리버. 자, 임성준 선수 위에 하이템블러가 있습니다. 임성준 선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방러시의 대가 사이언 시스템의 다리라는 수식어를 달았던 임성준 선수이기 때문에 포기 안했습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자, 자리섬 한방, 두방, 세방, 네방, 다섯방. 저, 자, 리버가 지원 사격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리버가 막아내나요? 어? 리버 터졌어요? 아홉 면도 됐고요. 어?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자, 일단 막았습니다. 임성 주소서 막았어요. 자, 점유소 다시 가는데요. 자, 김동수 선수 드라곤 3마리와 아쿠 2마리 있고요. 자, 임성주 선수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정면 싸움 밀어냈는데요. 어? 밀어냈어요? 어? 어? 임성주 선수가 밀어냅니다. 자, 잠시만요. 아직까지 한참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영원시 가고 있는, 영원시 가고 있는 임성주 선수, 임성주 선수가 영원시 갑니다. 드라곤 많아요? 드라곤 많아요? 자, 아래쪽에 있는 드라곤 싸면서 임성주 선수가 밀어내지 못합니다. 언덕 드라곤으로 견제해주고 있는 김동수 선수. 자, 스타팅 볼트가 너무나 크게 작용되는데요. 자, 12시 스타팅 볼트가 너무 뼈아픈 상태입니다. 임성주 선수. 자, 정면적 드라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수 선수의 드라곤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자리에서 반방! 두방! 잠시만, 이거 또 막아내나요? 임성주 선수 또 막아내나요? 저, 또 막아냈어요. 막았어요. 저, 임성주 선수 또 막았습니다. 양 선수, 엄청난 혈투입니다. 또 막았어요. 자, 이쯤 되면 정신력 싸움이죠. 이쯤 되면 정신력 싸움이고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 임성주 선수 앞마당밖에 없는 상황이고 본진은 말랐습니다. 말랐어요. 가림토 김동수 선수 12시 스타팅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따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멀티도 하나 더 추가해주고 있는 김동수 선수. 언덕의 드라곤으로 괴롭혀주고 있는 김동수 선수. 자, 그러면서 다크 템플러가 뜹니다. 옵저버 없죠. 임성준 선수 옵저버 토리 자체를 안 지었습니다. 다크가 뜨기 시작하면서 경기 너무나도 기울기 시작합니다. 다크가 떴어요. 임성준 선수 다크를 막을 병력이 전혀 없습니다. 옵저버가 없어요. 옵저버가 디텍팅 유닛이 없습니다. 자, 사니솜 으로 잡으려고 하지만 잡기가 쉽지가 않죠. 자, 한방로시에다가 임성준 선수가 프로토스의 아버지 김동수 선수의 죄죄 동수 형님 계셨기에 저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을 존경합니다. 오늘 멋진 오늘 응답하라 1999 정말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방에서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을 전달하는 것들, 제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 존경을 표하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